안녕하세요. 손쉬운 미싱 팩토리 TV 이소영입니다. 예, 요 속옷을 먼저 그 안쪽이 보이게끔 이렇게 놔둔 다음에요. 요 안쪽과 안쪽을 만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안쪽과 안쪽을 만나게끔 하셔가지고 중간에 너치 표시한데 고기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하세요, 먼저.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밑에 부분, 여기에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쪽도 고정을 할게요. 여기도 끝에, 끝부분. 중간 고정하셨으면은 끝에 부분 고정하시고, 또 여기 이쪽에 끝에 부분을 또 고정을 하세요. 요 너츠 표시한 그 부분에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 중간에다가 한번더 고정을 할게요. 딱 여기에 중간. 고정.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좀 라운드여가지고 여기가 조금 받기가 조금 그런데 해보면 또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고정을 하시고요. 한꺼번에 이거를 양쪽으로 대고 해도 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천천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시고, 실접을 1cm 뒀죠? 양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게. 가름질을 합니다. 아이고, 금방 이게 빠져가지고 핀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라운드여가지고 여기 부분이 가장 조그마지만 그다음부터는 박는 데가 별로 없으세요. 여기만 잘 고정을 하시면 여기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한쪽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을 이렇게 고정을 했죠. 예,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엎어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쪽과 안쪽이 이렇게 마주 보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여기를 박았을 때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겉과 겉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아까 너치 표시를 중간에 했잖아요. 일단 고기를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라운드여가지고 약간 좀 맞추기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맞추고요. 여기 끝에를 맞춥니다. 중간을 맞춘 다음에 핀으로. 그리고 이쪽 끝에도 맞춥니다. 핀을 뽑고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 팬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으로 이제 시접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접을 1cm를 일부러 잡았어요. 왜냐면 여기다 오버록 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시접이 많을수록 이게 트어질 확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cm를 뒀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앞면을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과 앞면을 잘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죠. 그러면은 안쪽, 이것도 안쪽으로 똑같이 놔둡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앞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놔둔 다음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서 한꺼번에 박는 게 아니라 요거 한쪽만 여기 있는 거한 개만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여기를 두 개를 고정합니다.
뽑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요게 안쪽 면이잖아요. 안쪽 면은 전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뒤로 딱 돌리면은 요게 한쪽 면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남아 있을 때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어가 1cm를 접어가지고 원래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시접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세요. 1cm를 이렇게 살짝 접습니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대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안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 시접이 있잖아요. 요 시접 요걸로 이렇게 살짝 뒤집습니다. 이렇게 잡고 뒤집어서 여기를 여기 중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치 표시 해놨잖아요. 거기를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시접은 1cm 우리가 뒀으니까 1cm 똑같이 그냥 끝을 맞춰 여기다가 똑같이 겹쳐서 이렇게 박아주세요. 핀을 빼줍니다. 네. 핀을 빼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펼쳐보시면 네.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자로. 그럼 여기에서 일자로 된 상태에서 이 중간이 이제 그 고무줄을 박을 건데 이 고무줄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 네. 그러기 전에 핀을 꽂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중간에다 일단 핀을 꽂고요. 이렇게 하나씩 그냥 네. 이렇게 꽂아줍니다. 밀리지 않게끔. 정중앙에서 고무줄이 박힐 수 있도록 일단은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정을 하셨으면은 여기 잠깐 여기를 같이 박아줍니다. 여기 한, 저는 이게 이 선이 보이지 않게 하느라고 한 0.2mm 정도 시접이 0.5 들어갈 거거든요. 한 0.2mm 선에서 얘를 살짝 고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이 면은 스판이기 때문에 약간 말리거든요. 약간 끝에가 그래서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한 0.2mm 정도 두 개가 딱 막물리게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송곳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서 하시면 되세요. 이쪽도 똑같이 고정을 합니다. 0.2m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바깥쪽에서 0.2mm 정도 선에서 네,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주세요. 네, 실밥을 정리하셨으면 요 부분을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게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게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여기 부분도요. 이제 옆에 선을 이렇게 붙이시면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먼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겉면을 이게 그 겉이에요. 네, 요 겉과 겉인데 안과 안을 맞대고요. 지금 여기 옆에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겉쪽에서 박음질을 시작할게요. 겉쪽에서 박음질 할 때에는 이거를 옆에를 일단은 끝과 끝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여기 안에를 고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고정을 하세요. 한 0.5cm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박아줍니다. 딱 시접은 0.5cm만 두고요. 일자로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0.5씩 고정을 했습니다. 여기를 재봉을 했습니다. 0.3cm 정도를 놔두고
0.5cm를 들어갔지만 0.3cm를 놔두고 나머지 0.2cm를 가위로 잘라줍니다. 조금 더 튀어나오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박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요거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집을게요. 팬티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안쪽으로 왔어요. 이제 여기가 안쪽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0.5를 적었으면은 아까 시접이 1.5였으니까 1cm 시접이 남잖아요. 그거를 1cm 시접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또 고정을 한번 해주세요. 1cm로. 반대쪽도 똑같이. 네. 그럼 이렇게 그 안쪽에서 박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또 예, 이제 바깥으로 예, 튼튼하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예, 바깥으로 얘를 다시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 예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하는데 이게 그 바늘땀이 그 바깥에서 안쪽으로 박을 때 그 가장 겉에 보이는 바늘땀이 겉에서 보인 부분이 제일 예쁘게 박음질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시접이 이게 1cm를 박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배 앞쪽으로,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고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접을 보면은 이게 시접이 이쪽으로 옆으로 가고 그 어느 쪽에 붙냐? 앞판 쪽에 붙는 거예요, 시접이. 그래서 여기 끝에서 한 0.2mm를 떼고 1mm에서 0.2mm를 떼가지고 이쪽 그 앞판 앞면 쪽에다가 붙입니다.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한 번 더 고정을 할게요. 요 부분 계속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요게 살짝 비쳐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면 아 밑에 시접이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를 고정을 하셨으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세요. 옆면에 이제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요 상태에서 고무줄을 붙일 텐데 고무줄을 붙이기 전에 약간 완만하게 여기를 그 이은 부분 있죠.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를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도 예. 딱 원만해 보이게 여기도 예. 고무줄을 붙일 때 이 부분을 이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하고 이쪽 반대쪽도요. 있는데요. 이제 고무줄 먼저 허리선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이기 전에요. 이게 그 요 선이 이게 오리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나이터로 살짝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끝 처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양쪽에 두 개 다 하기 살짝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고무줄을요 이을 건데요. 고무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고무줄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한 1cm를 이렇게 겹쳐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1cm가 겹쳐지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핀으로 꽂아서 하시면은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고무줄이 약해서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꽂는 게 좋더라고요. 고무줄은 여기를 이렇게 꽂으시고 여기도 중간을 여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를 박으십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를 중간을 고정을 했죠. 1cm를 겹쳐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네 가지 면을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 중간에 고정한 그 부분에다가 줄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에다 하나 그어요. 이렇게 긋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펼쳐가지고 네, 요거 두 개를 줄 그은 데를 맞대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대고요. 요 잡은 상태에서 반대쪽에도 이렇게 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세 개 전부 다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고무줄을 그 네 가지 면을 똑같이 네 가지 면을 표시하셨으면 이제 이 원판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여기를 중간을 딱 잡고요. 여기 보시고 여기 앞에는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여기 앞면 그리고 뒷면 너치 표시도 돼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여기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또 옆에를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옆에가 거의 이제 요거에 걸리죠? 네. 여기 아까 이거 박음질 했던 거, 요것이 중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개의 점을 다 표시했어요. 이 점을 표시하는 이유는 고무줄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옷이 그 좀 치우치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딱 중심으로 가가지고 정확하게 고무줄이 분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개의 점을 전부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무줄을 밑에다 깔고요. 그리고 이게 그 속옷에 보면은 이게 그 겉면이세요. 겉면을 이 고무줄에 그 가장 이제 이었잖아요. 중간을 중간에 대고 하셔도 되고 이제 요 중간이 이 옆에다가 대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배 쪽에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배 쪽에다 대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할 때 여기 위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한 0.2mm를 떼고 0.2mm를 떼고 박겠습니다. 네. 0.2mm를 떼고요. 그리고 어디 선에서 박냐면 딱 그 여기 보시면은 0.5mm 중간에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이 지금 잘 안 보이시는 줄이 여기 선까지 분배가 돼야 돼요. 여기가 예쁘게 분배가 돼야 되니까 이걸 살짝 고무줄을 잡아 당겨 가면서 네, 이렇게 중간에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이거를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 부분을 먼저 할게요. 다리 부분도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지금 아까 이제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여기가 속옷에 보면은 이게 겉면이에요. 여기가 안쪽입니다.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겉면이에요. 겉면을 앞으로 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바느질 한 곳 있죠. 요거를 저는 여기에 이쪽에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이게 조금 얇은데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배분을 하시면 네, 이제 이거 박음질을 하셨으면요. 그 끝에 지금 제가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박음질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지 무리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접을 살짝 정리해 주세요. 그 원단의 시접을 살짝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좀 이쪽이 약간 더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 다리 쪽도 나온 데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약간 묵뚝한 데 있죠. 여기를 이게 이제 시접을 살짝만 네. 이렇게 박음질을 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이거를 고무줄을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고무줄을 이렇게 꺾어요. 꺾어가지고 얘를 요거랑 그 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겉과 고무줄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고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고정을 하는데, 바느질은 이 재봉틀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저는 14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모로 지그재그로 가금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여기를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가, 울지 않도록, 여기 뒤에가 울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공주를 작업등도 가면서, 살짝, 공주를. 이제 이걸 원단을 당겨도요, 지금 원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났거나 그래도 이제 바느질을 그걸 따로 박을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고무줄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약간 늘어난 상태에서 이걸 잡고 이제 5cm만 더 박으면 완전히 이제 끝납니다. 마무리가. 요즘에 재래시장 그런 데 가시면은 이거 속옷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잖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제 옷을 제가 만들어 입는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면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깨끗하게 이제 제가 세탁해가지고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